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도깨비불 이안이에요. 제가 이걸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 사주적으로 그동안 뭔가 뭐 풀려고 하고, 뭐 강의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랑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를 짧게 올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전달을 드리려고요. 사실 사주를 전혀 몰라도 이 사람의 기본 어떤 소양만 갖춰져 있으면 누구나 상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신이 약한 사람이 상담을 잘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상담을 하면 사실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걸 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선물 받은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주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뭔가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보통 저를 찾아오세요. 그런데요, 과거는 이미 저희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많이 힘들었죠, 누구나.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으니까 깎이고 찢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꿰매고 이런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서 현재의 자기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막 힐링 영상 음악, 어떤 뭐 힐링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주 상담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주나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뭐 유학을 가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내가 모르는 나로 어떤 객관화된 수치, 어떤 데이터 툴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바른 위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컨트롤을 하냐 마냐 하는 것은 사주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그거는 점의 학문이고, 그러면 저희는 노력할 필요가 없죠. 너무 슬프지 않나요? 가축들은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섭취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식자재 중에서 닭으로 태어났다, 돼지로 태어났다. 물론 이제 소수는 애완동물로도 갈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때요? 공장에서 가축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하죠. 애완돼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애완용으로 길러지든 안 길러지든 돼지의 실제 수명은 굉장히 길다고 하던데 정확한 수명을 아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해요. 전문가들조차. 그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큰 틀에서는 사람이라는 종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죠. 정해진 수명은 거의가 대부분 다 비슷하고 나의 직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 신분제 시대 때는 그게 좀 이렇게 막혀 있었지만 그건 어차피 문화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현대 지금 이 시간은 내 거예요. 그거를 불행하다는 틀 속에 갖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둬놓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좁은 틀 안에 가둬놓고 난 아무것도 못해. 주변에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뭔가를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나는 의사인데 의사 다 때려치우고 난 정말 댄스만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을 또 다니고 싶고. 근데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고 내가 버려야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버려도 돼요, 사실은. 문제는 이제 쏟아지는 그 비난을 막기 싫은 거죠. 그 잣대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은 다이 안에 다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불행하다,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 고를 겪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겪어요. 그 고라는 것을, 힘들 고라는 것을. 어차피 힘들지 않다? 스트레스가 없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숙명 자체가 그래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나중에 보면 지겨워요. 맛있는 걸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행복해라고 느껴요. 근데 똑같은 메뉴 계속 나요. 그 맛있는 메뉴가. 그러면 그것도 불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계속 이어져요. 영원한 건 없어요. 변해요. 변해요, 진짜. 모든 것은 변해요. 물은 어때요? 우리가 물을 가져와서 쏟았어요. 근데 그 물의 형체가 가만히 있나요? 물은 마르죠. 형태를 바꾸죠.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도 형태를 바꾸고 생각이 바뀌죠.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계속 바뀌어요. 그럼 내가 어떤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행복은 영원할까요? 물건의 형체를 바꾸듯이 그 형태라는 것은 계속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형태가 있는 것도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더 쉽게 바뀌겠죠. 형태가 없는 거니까. 그것처럼, 불행과 행복은요, 자기 마음 속에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사주라는 것도 어떨까요? 물론 타고 태어난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거지가 될 수는 있죠. 돈 잘못 관리하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것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의 바꿀 수 없다라고 한계를 지어버려요. 진짜로. 그 한계를 지어버리는 게나 자신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세뇌를 시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주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 자신도 사주 상담을 하고 있고, 주사위를 가지고 점도 쳐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신 분 중에서, 이거 손금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손금. 사람들 손금도 공부를 해서 봐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계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손금도요, 우리 그 영웅장 얘기 들어보면 어떤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책에도 나와 있죠. 칼로 그어버렸다고. 내 손금이 그렇게 나빠? 이러면서 칼로 그었다고. 마음먹기 나름, 진짜. 관상도 마찬가지. 내 관상, 내 눈빛, 내가 말하는 스타일, 이것도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뭐든지 외부 환경 탓을 했고요. 누군가가 뭔가를 조언해주면 이렇게 귀를 막았어요, 진짜.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 간섭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게 바뀌어요. 내 마음이 일단 바뀌면요. 내 얼굴에 대한 어떤 형태가 진짜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성형수술, 물론 뭐, 성형수술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비용을 들이지 않고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진짜로. 내가 못생기고 뚱뚱해. 그러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확 바꾸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타고난 유전적인 형질은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노력, 그 노력이 억지로 어떤 틀에 나를 넣는 게 아니고요. 나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나도 행복해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부자도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지도 않아요. 이제 사주 상담과 주역 상담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젊은 사람이 백수야? 너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나 봐? 이러면서 또 비아냥 거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단점 저도 많죠. 나이가 충분히 찼는데 아직 결혼을 못 했고. 여러 가지 잣대로 따지면 저도 비난의 화살, 흑역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왜냐? 힘들어서 오신 분들 상담을 해드려요. 그게 제 무의식 속에
제 마음속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제가 발견한 저의 재능. 현재를 제가 컨트롤하는 거죠. 저는 현재 제가 가진 시간의 많은 부분을 제가 제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해요. 제가 제어를 해요. 제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나 봐요. 저는 정말 박복해요. 저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소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저는 들어드려요. 불행한 걸로 막 진짜 경쟁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뭐도 없었고요. 저는 이랬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부정적인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네, 행복하세요. 언제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외부로 분리를 해서 불쌍하다고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실 건지. 여러분들의 몸은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계속 늙어가요. 본인이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현재 불행한 게더 없다면 그거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실. 더 나쁜 게 없어요. 지금 뭐 삼시세끼 먹고 있고, 크게 팔다리 괜찮아. 어딘가에 이동하러 갈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젊어요. 그거 자체가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수 있어요. 남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불행은 시작이 돼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악플 달고, 너왜 그래?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사람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고 잣대를 세워요? 왜? 왜 그런 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고요. 내가 찾으러 가면 돼요. 어디로? 처음에는 몰라서 외부로 가시죠. 점도 보시고, 사주도 보시고, 아니면 세계 여행도 다니시고, 정말 멀리 다녀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진짜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다고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를 계속 헤집는 거예요. 그 작업을 너무 오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보고 그냥 꽁꽁꽁꽁 방 안에서 난 불행해, 난 슬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못 나가요. 뭔가 돈이 좀 깨져도 혹은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나가세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시고요. 사람들한테 뭔가 조언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헤집어 놓을수록 빨리 찾아요. 사주 보러 다니시고, 점 보러 다니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남한 데 가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줄이시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찾아보시죠. 여러 가지 찾아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안 보일 때는. 다만, 너무 오래 방황을 하지 마십시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 뭔가 좀 얘기가 많이 돌고 돌았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 저도 꽤 오랫동안, 제가 지금 막 아주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현재 어떤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산더미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들어보자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 나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갇혀있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살아 숨 쉬고, 이런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불행이 잠식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것은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할 뿐이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도구만 다른 거예요, 도구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네, 가식 땡기 싫어서 지금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세수하고 로션만 바른 상태에서 이걸 찍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뭐 제가 이별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힘들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 안 받으셔도 돼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셨다면 울지 마시고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삶이 나한테 힘을 주고요. 나한테 손을 내밀어줘요.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힘내세요. 제 마음이 어느 누군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신 외로운 분들께,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명 다수일 테니까. 그런 아주 힘든 분들께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